항상 율마를 분갈이할 때마다 항상 그래요. 조마조마한 거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저같이 율마 키우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화방의 아띠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저번에 아기 율마들 택배로 받았었잖아요. 이렇게 이 아가 율마들 분갈이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밖에서 화원에서 율마를 사시거나 또는 뭐 인터넷으로 율마를 사신 다음에는 꼭 분갈이를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은 이렇게 화분이 작기 때문에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럼 일단 화분은요, 어떤 화분이 좋으냐면요, 크기 이렇게 작은 것보다는 이거보다 한두배 정도 큰 화분을 하는 게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요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보면은 이렇게 두배 정도 차이가 나죠. 더큰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너무 큰거 아니면 이 정도 이런 화분도 괜찮고요. 토분이 확실히 예쁘죠. 율마는 토분하고 진짜 잘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왜 화분을 조금 더큰 것으로 하라고 했냐면 일단 율마는 화분이 좀 넉넉해야지 생장이 좀 빠르거든요. 어떤 분은 나는 작은 율마가 좋아하면은 큰 화분을 쓰면 안 되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제가 배송받은 율마는 작은 거니까 어느 정도는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큰 화분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분갈이 하실 때 바닥에 흙이 많이 튀거든요. 그럴 땐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다가 비닐을 깔아놓고 합니다. 뭐 옛날에 이불 샀을 때그 비닐을 버리지 않고 놔뒀다가 이렇게 분갈이할 때마다 요거를 쓰고 털어서 다시 이제 재활용하거든요. 종이 같은 거 깔아놓고 하시면 나중에 또 버려야 되고 이렇게 젖으면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큰 비닐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깔아서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저번에 제가 화분 받은 거를 이렇게 자세히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워낙에 화분이 작다 보니까 이 보내시는 분이 이거를 두 개를 보내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보세요. 이렇게 갈라져 있거든요. 원래 이게 하나는 이렇지 않은데 보니까는 율마 두 개를 이렇게 합쳐서 보내신 것 같아요. 워낙 작아서. 큰 거를 안 보내고. 어떻게 보면은 원 플러스 원이라는 느낌도 들고 작은 거두 개를 보낸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 다른 화분도 한번 볼게요.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합치지 않고 그냥 한번 따로따로 한번 심어 볼게요. 그러면 화분이 몇 개가 되죠? 제가 이게 화분이 6개가 되는 거예요. 늘리는 것도 재밌으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심어 볼게요. 일단은 한번 얘를 한번 뽑아 봐야겠어요. 실제로 두 개가 나눠져 있는지. 아이고, 흙이 다 튀어버리고 말았어요, 또. 자,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요. 이거는 개체가 두 개였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흙이 얼마 안 붙어 있네요. 좀 불안하기도 한데, 자, 어디다 할까요? 이 화분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받침 깔아주시고요. 이런 거 팔기도 하고요. 없으면 양파망 같은 거, 그런 거 활용하셔도 돼요. 집어넣어주시고, 이렇게. 중요한 게, 물이 밑으로 약간씩 빠져나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사토 같은 거 있죠? 입자가 굵은 그런 흙이 있어요. 흙이라기보다는 약간 자갈 같은 거예요. 그거를 깔아주셔야 되거든요. 저는 집에 그게 없어서, 그냥 이런 집에 있던 그냥 자갈 같기도 하고, 어항에다 쓰던 건데 상관은 없을 거예요. 율마는 크게 뭐 분갈이가 까다롭지 않은 아이라서, 이렇게 그냥 밑에다가 이런 자갈이나 돌 같은 거 살짝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자갈을 어느 정도 조금 채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흙을 이렇게 채워주세요. 그리고 이 뿌리 깊이가 있으니까 자, 어느 정도 깊이를 잘 이렇게 가늠해 보시고요. 원래 있던 화분, 네, 흙을 담아주시고 채울게요. 정도. 참,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흙을요, 절대 밖에 있는, 뭐, 아무 흙이나 갖고 와서 쓰시는 분은 없겠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막, 그 흙에는 엄청난 균이 많거든요. 밖에 그냥 노상에 있는 흙은. 절대 그거 쓰시면 안 돼요. 집안이 엄청 벌레 천지가 될 수도 있어요. 비네, 뭐, 거미, 개미, 이런 게막다 집안에 돌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절대 그거 쓰시지 말고, 꼭 사서, 원예용 흙을 사서 얼마 안 하니까요, 이거. 진짜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딴건 몰라도 이렇게 중앙에다가 딱 해주시면 돼요. 너무 꾹꾹 누르지 마시고요. 왜냐면 꾹꾹 눌러버리면은 뿌리가 상할 수도 있고요. 또 안에도 또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눌러주면은 안 좋겠죠? 살짝만.
물은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수돗물을 며칠 정도 상온에다가 받아놓고 그거를 물을 주거든요.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물을 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막 철철철철 넘칠 정도로 말고요. 이렇게 박으면서 물이 빠지죠? 밑으로. 이제 잘 물이 잘 빠진다는 얘기는 통기성이 좋다는 얘기니까 화분 갈이 하시고 물을 주면 이렇게 흙이 쑥 빠지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꺼지잖아요. 땅이 꺼진다고 하죠. 그럼 여기다가 또 뿌리가 드러날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는 추가로 또 나중에 흙을 좀더 넣어주세요. 물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분갈이를 끝냈습니다. 원래 이렇게 세 개였던 화분이 제가 둘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여섯 개를 만들었어요. 글쎄 이게 어떻게 될지 잘 자랄지 참 걱정이긴 한데 이렇게 화분 분갈이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두 개로 나눠서 포기를. 그런데 한번 지켜봐야겠죠. 일단은 분갈이는 여기서 끝냈습니다. 이제 치워야 될 일만 남았네요. 자, 이렇게 분갈이가 다 끝났고요. 이제 분갈이 하시고 난 후에 잘 이제 지켜보셔야 돼요. 왜냐면 아직 적응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햇빛 강한 곳에 두시진 마시고요. 한번 며칠 동안 지켜보세요. 얘가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물을 더 줘야 될지 너무 많이 줬는지 그때 판가름이 또 나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주의사항 말씀드리면 일단 원래 사오셨을 때 있던 그 화분보다 조금 더한두배 정도 큰 화분을 선택하시라는 거랑 그리고 흙은 절대로 밖에 아무 흙이나 퍼다가 사용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 집안에 지네, 거미, 뭐 개미가 들끓을 수도 있어요. 그 식물한테도 안 좋고요. 막 거기에 균이 되게 많아요. 균도 많고 막 이상한 풀씨 같은 것도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거는 사용하시면 안 되니까 꼭 원예 그 샵에 가셔서 꼭 흙을 사서 하시라는 거. 그리고 며칠 동안은 햇빛 너무 강하지 않은 곳에 두시면서 잘 관찰해 보시라는 거. 율마를 키우고 싶은데 실패하시거나 뭐 망설이셔서 못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분들은 이제 제 채널과 같이 하시면서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저처럼 이렇게 율마를 반려식물로 같이 하면서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제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계속 소식을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번엔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왜냐면은 하나의 율마를 둘로 나눠가지고 해봤거든요. 처음으로. 항상 율마를 분갈이할 때마다 항상 그래요. 조마조마한 거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저같이 율마 키우시는 분들은요.